5분만 기다립시다. 네. 네, 지금 진행하라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마니 팀 이리나입니다. 저는 마이크로마니 공식 컨설턴트입니다. 마이크로마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더레이터와 함께 주요 질문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머니 투자자로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웨비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이크로머니는 이미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기부금을 준비 중입니다. 백서에서 투자자에게 투명함을 보여주었고, 어드바이저 및 기술 파트너 면에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주었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 분들에게 웨비나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이크로머니 소개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드바이저, 마이크로머니의 CEO 및 관계자의 답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리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로마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적응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5억 명의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이크로마니는 1차 블록체인인 신용관리국, 영어로 Blockchain Credit Bureau과 투명한 사회 및 녹색 소액금융회사입니다. 마이크로마니의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중 시장 최초의 투명한 토큰 배분 캠페인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마니는 사회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녹색 사업 및 우리의 토큰 배포 캠페인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데 투명한 원칙을 따릅니다. 현재 토큰 배포 이벤트는 770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습니다. 각 기부금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는 참여자가 기부한 기부금에 근거하여 마이크로마니가 취향의 모든 사업 결정을 이식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마니는 우리가 기부받은 모든 기부금을 보여줄 수 있으며 지출된 비용과 그 목적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산,
위험 및 연구 데이터가 있는 모든 사업 기획은 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겸비에 대한 기획도 백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15%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법률, 운영 및 마케팅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데 15%가 소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사회 퇴출을 위한 가용 차분을 확립하는 데 소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부자는 모든 토큰 운영에 대해 안정합니다. MP세이브가 개발한 스마트 계약 덕분에 토큰을 구매 직후 지갑에 할당됩니다. 트랜잭션 속도는 네트워크 천지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토큰은 소유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우리 이메일 sales@micromoney.io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마이크로머니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에서 대다수의 질문 중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 마이크로머니가 왜 ICO를 진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2년 동안 대출 사업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에 우리 플랫폼이 부드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자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본을 모이는 일은 또 많은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최종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토큰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로머니만의 특별한 구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토큰은 우리의 각 기능에 대한 할인된 액세스를 얻는 데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토큰을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최종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오픈소스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고 수정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ICO가 종료된 후 구입한 토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ICO에 토큰을 사용하며 마이크로머니의 기능에 대한 할인을 받거나 상장 후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이크로머니의 토큰을 애프터 마케팅할 전략이 있습니까? 네,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며 파트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인 받는 것을 원하여 토큰을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통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이크로머니의 파트너는 누구이며 어떤 협력사가 있는지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마이크로머니 파트너 중에 MBSafe라는 파트너가 있고 골렘, 시빅, 하이브, 코스모스, 솜 여러 가지 파트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Safe는 우리의 기술 및 ICO 파트너입니다. MBSafe는 우리가 스마트 계약에 대한 프로그램을 암호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 관련 자세한 정보를 백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국인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것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우리는 5개의 거래소에 운영 중이며 우리는 적어도 3개의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웹사이트요. 하나의 웹사이트 하나의 웹사이트는 ICO 청약이고 또 하나의 웹사이트는 청약인을 위한 실체 대출 포털입니다. 기존 고객의 혼동을 막고 호환상의 유로 웹사이트를 분리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포토큰 배포를 책임지고 있으며 토큰을 출시한 후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을까요? 토큰 배포는 마이크로마니 .io에서 처리됩니다. 토큰을 차금 수령 즉시 투자자의 마이크로마니 지갑으로 청산됩니다. 토큰 판매가 완료되면 토큰을 마이크로마니 지갑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갑이든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ICO가 토큰이 판매가 완료됐다는 거면 ICO가 종료된 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토킹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마니 선택에 대해서 친절한 유용선을 가지기 때문에 토킹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토킹은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마니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대충화되면 토킹 가격이 그때 그에 따라 상승할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머니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 문제요. 우리는 은행 업에 필요한 점을 비은행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며 그들도 불가능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들이 신용 기록과 금융 차체를 수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 제가 투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고리 대금 업체와 같이 높은 이자를 받고 금전 대부를 상환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높은 이자를 받고 금전 대부를 상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자율은 전형적인 고래 퇴금 업자보다 낮으며 우리의 채점 제도가 더욱 청확해지면 이자를 또 낮아질 것입니다. 고래 퇴금 업자와는 다르게 우리는 리스크가 있다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래 대금 업체와 같이 담보를 하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왜 블록체인을 선택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을 왜 만들기로 결정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총리상 블록체인은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상화폐 거래 해킹을 막는 매우 훌륭한 기술입니다. 신용 기록 파일은 개인의 재무 프로필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의 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마이크로머니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투명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망을 업로드하고 그것을 오픈소스로 만들면 우리 플랫폼은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나 씨 답변 감사하고요. 마이크로머니는 전 세계 20억 명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또는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며 백서의 내용을 현실 가능하다는 걸 2015년부터 실제로 사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로 투자하기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들어주신 한국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씨 감사합니다. 네, 일리나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